다음 주 방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로비스트의 주인공 송일국 씨가 생일을 맞아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팬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 그 현장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여기는 SBS 일산 제작센터. 드라마 촬영의 한창인 송일국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물고문이라도 당하는 건가요? 온몸으로 한 장면 한 장면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의 연기파 배우. 조된 사랑에 살짝 기친 모습인데요. 한편 줄지어 등장한 송일국 씨의 팬들. 드라마 성공을 기원하는 케이크부터 각종 선물까지 송일국 씨를 위한 열혈 팬들의 정성이 가득해 보입니다. 10월 10일 날 로비스트 통방송 나가는데 그것도 있고 10월 1일 날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팬들이 깜짝 생일파티 준비를 해서 이제 촬영장을 같이 찾아왔거든요. 팬들이 준비한 깜짝 생일파티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는 무척 편안한 자세로 연기를 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놀래서 좀 귀여운 반응? 좀 애교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감동해도. 드디어 팬들과 만난 젠틀맨. 생각하지도 못했던 깜짝 파티에 살짝 당한 것 같은데요. 그런 송혜국 씨 모습을 바라보는 팬들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자, 이어서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자, 개봉 박수! 팬들이 준비해온 선물 공개! 송일국 씨의 마음에 쏙 드나 봅니다. 이어서 정성을 담은 열혈 팬들의 또 다른 선물을 확인하는 친절한 남자. 그런데 그동안의 생일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제 생일날을 촬영장에서 맡고 있거든요. 벌써 5년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일이 있다면 오늘이 아닐까. 깔끔한 분들만의 팬들 반응도 최고죠.